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2023년 6월 5일 포트폴리오 변경도 아니지, 하나 더 추가가 아니고 비중을 바꾼, 뭘 바꿨을까나. 예수금 960만원인가 있는 거에서 고려신용정보 샀다. 고려신용정보를 1200원에 산다고 주문을 넣었는데 960, 가지고 있는 걸다 넣었더만 체결은 440주만 체결. 그래서 지금 예수금은 아직 521만원.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큐브엔터 다음으로 있는 코나 있고 DY파워 지니언스 순서대로 쫙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도 오늘 DY파워 상승하고 월덱스 오늘 상승했나? 그거 지니언스 최근에 너무 많이, 얼마 전에 40% 상승했는데 64%까지 올라갔다. 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맞지? 이거 지니언스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지. 지니언스를 살라 그러다가 아직까지 시총 1,500억, 그냥 나라 헷지 차원에서 고려 신용정보를 매입. 그렇게 해서 보니까 코나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200만 원, DY파워는 마이너스 98만 원. 98만 원. 지니언스는 60% 상승이지. 더블게임즈 82만 원. 월덱스는 와, 거의 반 이상. 큐브엔트도 100%까지 다 돼가고. 고려신용정보는 15% 상승해서 오늘 440주를 더 사버리니까 그냥 4만 원. DNC 미디어는 와, 이거 한4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2만 원. 예수금 500만 원 있는 거. 요거를 원래는 여기에 다 하려고 했는 게 매수하지 못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장이 열릴 때 이게 하락하고, 하락하는 거에 월덱스 하락해도 괜찮고 지니언스 하락하면 더 땡큐고, DY 파워는 모르겠고 코너아이는 언제든지 사도 되는데, 맞지? 아, 코너아이는 지금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 제일 시드 중에 제일 많은, 제일 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린다라면 지니언스에는 더 실어도 되고, 시총이 1,500억도 안 되니까. 800억일 때 들어가서 지금 1,400억이 됐지. 지니언스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더블 게임즈는 아직까지 싸고, 싸서 내가 최근에 1,000만 원 넣었던 거고, 월덱스도 요거를 다 넣어서 1,300만 원 만들면 한이 정도 순위 탑5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월덱스도 괜찮고, 왜 이렇게 괜찮은 게왜 이렇게 많나. 큐브엔터도 괜찮고. 아니, 왜 좋은 게 맞나, 어째? 아니면 아직 헷지 차원에서 더 고려신용정보를 산 이유가 헷지 차원에서 나라가 돌아가는 게 위태위태하잖아. 중국은 우리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고, 미국도 우리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고, 그거 소련, 러시아도 우리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고, 일본도 우리를 못 잡아먹고 안달인데, 이 대통령이 삐리삐리 하니까 다 퍼다주고. 이게 돈 벌어 먹는 거 하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자국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저말 듣다가 여기에 띠디를 맞고, 저말 듣다가 여기에 띠디를 맞고, 아, 동네 호구처럼.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계부채와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미분양이 아니고 건설 신규 분양되는 게 3만 6천 세대 막 이카거든. 엄청나게 짓고 있다니까. 그거 누가 사노? 돈이 없어서 못 산다니까. 목 좋은 데 말고는. 그러면 그거 다 미분양 나면은 건설사들 무너진단 말이지. 무너지면은 세상이 안 좋을 때뜰수 있는 거는 고려 신용정보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거는 안 살라고 하더라도 헤지 차원에서 넣자. 괜히 이렇게, 그래서 사는 거지. 고려 신용정보는 이자율 나는 더 올라간다.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직까지 안 올리잖아. 미국은 뭐 부채를 상환하는 걸 연장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자리 구하는 거,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니까 걔네들은 또 금리를 또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더 우리와 괴차이가 벌어지면은 우리도 멈춰 있을 수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또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분명히 힘든 건 맞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나는 요거 힘든다라는 거에 한팔 걷었다는 거지. 고려신용정보 이런 걸로 돈안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한번 걸었다. 고려신용, 그래서 헷지 차원에서 고려신용정보. DNC 미디어는 요즘도 내가 네이버 웹툰을 이런 거 계속 보지만, 웹툰은 좋은데 이게 버는 만큼의 거품이 좀 있어가지고, 요건 더 떨어지면 뭐 보고 좀더 사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딴 데 또 넘기든지 그렇게 할 요량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마음에 안 들고 들고 하는 것들이 없고 하긴 하니까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식,